되신 예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학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우리 가정을, 또 누군가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유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들고 나아갔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그 눈물 다 멎었네. 우리의 눈물을 멎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친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친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싱글들 마찬가지로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건한 자손을 키워내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우리 주변에 위기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이나 가정폭력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권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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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도 와야 되고요.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와야 되고요. 이혼한 사람들도 와야 되고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예수,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프고 힘들고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아버지 함께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신랑이신 예수와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는 그 아들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지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누리신 놀라운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 예수 온전히 이름을 나아가며 2023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내 나아가게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예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 무엇보다도 불성실한 신부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학대를 받으셨던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붙들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경건한 자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영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